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레부터는 방류 설비 성능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닷속에서 기계 장치를 들어 올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 터널 공사에 사용된 실드머신이라는 굴착기입니다. 도쿄전력은 당초 어제 굴착기 등 장비를 모두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파도가 높아 중지하고 오늘 다시 진행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터널 끝 방류구에 모래 등이 쌓이지 않도록 덮개 설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지난해 8월 시작된 오염수 방류 준비는 약 10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자국 어민들의 반대 입장은 여전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시운전은 내일 끝나고 모레부터는 원자력 규제위가 설비 전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사용 전 검사가 시행됩니다. 이 검사도 통과하면 방류를 위한 설비적 측면의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앞서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한 야마나카 원자력 규제위원장은 인위적인 실수 방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다음 달 초 국제원자력기구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올여름 방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민들의 반대가 방류 시기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